아멘.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리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또 고백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은 시편 다섯 번째 권에서 특별히 138편부터 이어졌던 다윗의 시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몇몇 시편이 그러한 것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했던 사무엘상의 22장의 이야기였거나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용변을 보려고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142편 전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숨어 있었던 때로 이 시편이 지어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굴에 숨어서 여호와께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기의 내가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목소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는 원어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 우리는 이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 2절 말씀을 포함해서 또 5, 6절 말씀, 이 시편 전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 다윗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그가 큰 소리로 말하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다윗의 절규이고 그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드리는 외침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했던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순종을 행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위협을 받게 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도리어 상황이 악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신의 상황은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영혼이 지쳐서 속이 상해가고 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사용하는 것처럼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오른쪽에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법정에서는 이 유대 법정에서는 피고의 오른쪽에는 고소하는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사방에 자신을 사냥하려고 하듯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시편의 곳곳의 기도에 넘쳐납니다. 다윗은 지금도 유대 민족으로부터 또 믿는 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토록 고통 중에 기도하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또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에게 유일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선을 행했냐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붙잡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규 또 그의 부르짖음을 묵상할 때 저에게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살았던 거지 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늘 시장가에서 날렸던 먼지를 뒤집어쓰고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온통 절망뿐이고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천덕꾸러기였고 가족으로부터는 멸시받는 인생이었고 걱정거리인 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지나가던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겠죠. 병든 사람이 낫는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다,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을 송두리째 묶고 있었던 다윗의 굴과 같은 현실 앞에서 또 여리고에 갇혀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그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 군중들이 수군되고 온 땅이 흔들리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예수가 오셨다.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이 절규와 외침은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지나가던 사람들, 제자들이 다 말렸고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눈치 따위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다시 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망으로 그는 온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부르짖음은 자신을 구해낼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음으로 드렸던 또 외쳤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상식과 이성에 벗어나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다고 믿는 그때의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은 강력한 시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계적인 존재인 인간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소리질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의 기도는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구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기에는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이전의 방식대로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찾아 헤매고 다닐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토록 고통과 고난 앞에 서야 했던 다윗을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 또 여러 가지로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통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믿음과 태도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묵상할 때 그에게서 보여지는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실로 고난 당하셔야 되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으셨고 온갖 비난과 야유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하신 고통을 예언하여서 기록했던 말씀이 시편 22편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그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성취됐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 이 고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드셨은 그 순간에 부르짖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다시 주님과 연결시키고 연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으로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이해할 수 없고 아직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감당해야 했던 이 혼자됨의 고통을, 단절됨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인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분명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선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공로 하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나의 탄식과 기도를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전달시켜 주시고 아버지 상단되는 기도로 옮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밤이 매우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불신앙과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풍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붙잡지 않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하며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받는 오늘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탄식하고 아파하고 침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께 우리의 그 탄식하는 마음을 아버지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기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 한 번만 붙잡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같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강한 오른손을 펴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